마약 카톡방에 종종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, 본인이 마약을 켜고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 안에 뭔가 이것저것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. 아웃라이너를 켰을 때.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스피어 하나 만들고 큐브 하나 만들었어요. 그러면 하이퍼그래프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딱 내가 만든 오브젝트만 딱 보여야 되는데, 아웃라이너를 켜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오브젝트 이외에 엄청 많은 다른 노드들이 막 보일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나는 분명히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뭐가 이렇게 많지? 라고 하실 때요 디스플레이에 가시면은 DAG 오브젝트 온리라는 옵션이 있습니다. 이거를 딱 켜주시면 하이퍼그래프하고 똑같이 딱 본인이 만든 오브젝트만 딱 보이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게 디폴트인데, 가끔 이거를 꺼져 있는 경우에 이런 나머지 마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노드들, 이게 다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보이면 좀 정신 사나우니까 디스플레이에서 DAG 오브젝트 온리를 체크를 해주시면, 네, 깔끔하게 아웃라이너가 정리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요게 이제 카톡방에서 종종, 아주 자주는 아닌데 가끔 올라오는 질문이라서, 예, 오늘도 올라왔길래 한번 답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